요즘에 제가급여 보험이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호망하면 제가급여, 제가급여하면 치매보험인데요. 많은 분들이 치매보험과 제가급여 보험을 혼동하시고 착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급여는 치매나 혹은 우리가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가장 포커스는 뭐냐면 핵심은요, 몸이 불편하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만든 보험이고요. 또 국가에서도 만든 노인 장기요양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뿐만 아니고 몸이 불편하다, 질병이든 상해로, 그러면 매월 50만원씩 방문 요양, 방문 간호, 그냥 주야간보, 복지연구 여러 개 일단 월 1회만 이용을 해도 매월 50만원씩 일단은 90세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활자금으로, 이런 상품이 제가급여 보험이고요. 물론 치매보험 안에 제가급여 특약이란 게 따로 있어요. 제가 보험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치매보험 안에 있는 제가급여 특약이에요. 근데 치매보험은 주 포커스가 뭐냐면요, 일단은 치매로 진단을 받아야지 경증이든 중증도 아니면은 중증이든 이런 세 가지 시대화 점수죠. 1점, 2점, 3점을 받아야 진단비가 나오고요. 특히 중증치매, 솔직히 중증치매 받기 매우 쉽지가 않아요. 중증치매 시에 납입 면제도 되면서 매월 생활자금이 가입 금액만큼, 설정된 금액만큼 종신토록 중간에 사망을 했다 할지라도 36회, 3년을 보장을 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단순히 치매 진단 시에 치매에 보험으로 가입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치매뿐만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질병이나 상해로 보험금을 더 많은 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급여 보험으로 가입 문의가 요즘에 폭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이 예전에 수차례 올려드렸어요. 가입하고 한 달 만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매월 40만원씩, 61세에서 75세까지는 40만원 가입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40만원씩 74세 어르신분들, 또 한 분은 67세 어르신분들이 일단은 가입한 다음에 한 달 만에 일단은 장기요양 등급 4등급 받아가지고 매월 40만원씩 90세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 사건 사례를 올려드린 적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전에 디스크나, 혹은 우리 디스크라고 하면 뭐죠? 경추, 요추, 흉추 여러가지 디스크로 진단만 받던가, 아니면 정말 악화돼서 수술이나 시술, 혹은 우리가 여러가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관절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 아니면 그 외에도 우리 팔이 못 올린 거 뭐죠?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아니면 손목 터널 증후군, 여러가지 정형외과나 우리가 외과 쪽으로 진찰 받고 수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뭐 교통사고든 상해든 질병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수술했다는 입증, 뭐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장기요양 등급 신청할 때 같이 첨부자료를 내면은 우리가 4등급이나 3등급 받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이 이렇게 확실하냐면요,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도 장기요양 등급 4등급 받으셔가지고 지금 현재 청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디스크나 우리가 인공관절 아니면 관절 수술 아니면 정말 세월에 장사가 없듯이 정말 자동차도 연식이 되면 나중에 부품도 교체하고 새 차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연세가 드시고 또 세월의 장사가 없듯이 60세, 70세가 되면 뭐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진단만 받던가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아야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내가 21가지 노인성 질환 진단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일단은 몸이 불편하시거나 일단 여러가지 조사를 통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이 되는데요. 근데 앉았다 일어났다 혼자 밥 먹을 수 없는 상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해요. 그럴 때 등급 받아서 6가지 매월
이슬제 집값 제가 서비스를 받게 되면요 매월 60세 전에는 50만원 가입 한도로 61세에서 75세까지는 4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요양 등급도 받으신 다음에 매월 생활자금 받으시고요. 또한 일단은 납입 면제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L사나 H사 아니면은 K사 여러가지 보험료와 보장 내용들을 비교하신 후에 가입을 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보험 같은 경우는 치매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가장 포커스는 몸이 불편하지 어른 분들이 일단 어르신 분들이 가입한 다음에 생활자금으로 연금 복권처럼 90세까지 매월 가입 금액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저 보험왕조 적극 추천해드리고요. 고지사항은 머리 쪽만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뭐 정형외과 쪽으로 아니면 혹시 암이나 아니면 뇌질환 빼놓고 심장질환이나 백혈병 뭐 여러가지 뭐 고혈압 당뇨 여러가지 수술이나 시술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되고 가입한 이후에 나중에 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다음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생활자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건 역선택. 어떻게 보면 역선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정말 지금 현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 청구해도 보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보험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상품은 지금 아직까지 가입 한도나 중복 가입 일단은 막지는 않아요. 하지만 손해율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면 중복 가입이나 중복 보장을 막을 수도 있고요. 자칫 나중에 이 상품 자체를 없앨 수도 있으니까 없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보험금을 받으시면 좋다는 내용과 함께 저 보험왕이 오늘 아침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보험왕의 한주평은요 재가급여 보험 나중에 연금 복권이 확실하다.